야, 이게 또 같은 방향 옳지. 어머 어머. 따라할게 너. 어, 이거 이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자꾸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러니까. 아, 또 경준 아빠는 또 저 투샷이. 그렇지. 그거 뭐 타자오. 어. 어머님이랑 정한이랑 같이 이렇게 큰아들이랑 있는 게 얼마나 좋냐고. 저걸 또 사진으로 찍고 얼마나 또 기특해. 한순간 뇌 덕택에 그냥 호강을 한다 얘. 어떤 게 옥순봉이야? 어머어머어머. 뭐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늘 모양이 얘 깊은 것 같고 대나무는 대나무처럼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네, 아이고 세상에. 진짜 제대로 효도 여행이네. 네. 평안하지 않니? 평안하니. 평안했지? 차갑다고. 저기는 옥순봉이고 뭐고 됐어. 어, 그냥 아빠랑 놀고 첨벙첨벙하고. 아! 아! 야! 하지 말라고! 야! 왜 하지 말지? 아, 신나지! 그렇게 재밌을까? 너도 너 때문에, 지금. 아, 진짜요? 저 방심. 어, 그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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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너무 안 돼? 야, 하지 마, 하지 마. 야. 장난치는 거지? 어? 왜? 실제로 너를 놨어. 그것은 노노노노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가 잡아야지. 아빠가 잡아야지. 아빠! 야! 어떡해. 어? 아니, 그지. 어, 아빠가 잡았었어야지. 정한아, 저거 주워 줄 수 있어? 우와, 저거 거 잡았다. 또 구하네, 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 진짜 물 차갑다. 이야, 역시. 아우, 형밖에 없어. 네, 든든하네요. 그래, 진짜. 형아, 고마워해야지. 형, 고마워. 정우야, 이제 너 놓치면 안 돼. 이게 어디가 아빠? 옥순봉 출렁다리 간다. 저 건너는 거야? 어머, 출렁다리? 출렁다리? 어머, 저거 봐. 우리 다리 건널 거야. 건널 수 있겠어? 어, 저거 무서운 거야? 무섭지 않아? 할머니 무서우면 어떻게 했지? 용기 내다. 와, 용기 내야 돼? 어머. 용기 내야 돼? 잠이 조달, 조달이 딱딱해, 안 딱딱해? 안 딱딱하지. 엄청 흔들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출렁다리지. 아주 멋있다. 스릴 있는 출렁다리야말로 옥순봉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스팟이라고 하네요. 길이 222m, 긴 다리를 건너면 옥순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와서 등산객들에게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이야.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강정부자와 할머니는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가자. 가보자. 다리 왔네. 정말 저 다리 가야지 이제. 일단 달려, 일단 달려. 달려. 일단 가. 건널 수 있는 거야? 어, 일단 용감해, 용감해요. 겁도 없이 막 간다? 아, 근데 봐봐. 그러니까. 바로 또 정한이가 뒤따라 갔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머! 어머. 아, 정말. 내가 우리 아들 손잡아본 지가 언제일꼬. 그러네. 응? 오래됐네. 그러네. 에휴. 어휴, 흔들리네. 오! 오! 오, 진짜 흔들리기 시작한다. 안 무서워? 어. 안 무섭다고? 와. 대단하다. 안 무섭다. 오, 안 무섭대. 안 무섭다. 오, 진짜? 와, 저거 용감하다. 아유, 우리 정한이가 저거 데리고 가니라고. 다 컸지, 뭐, 이제. 그래, 다 컸네. 아빠야, 이제. 아빠는 아니야, 아직. 아빠는 아니지. 아빠는 아직 아닌데, 아빠 데려 가는 과정이지. 오를. 오, 왜? 뭐? 왜? 왜?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 아직 아닌데, 아빠 데려 가는 과정이지. 핸드폰! 어? 오를. 핸드폰 놓쳤어. 오를. 어떻게?
정한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떨어뜨렸잖아. 맞아요. 어떡하지? 어머, 아 근데 이건 아이스크림이랑 차원이 다 다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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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어? 어디? 어머. 어? 걸렸어. 어머. 야,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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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진짜 놀랬겠다. 저는 챙기실 뻔했어요. 나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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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나 지금 너무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 어, 깜짝 놀랐다. 야. 자주 와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삶이 바쁘잖아. 그게 삶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네가 이렇게 해도 포도 관광을 해줘. 아유 좋다 얘. 얼마나 좋으셔요. 내가 엄마를 업어봤나? 너 안 업어봤어. 내가 너 업어줬지. 그지. 딱 여기만 걸어볼까? 어? 어머. 아 힘들어. 아니 내가 살면서 엄마를 언제 업어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힘들어. 인생이 드라마예요, 경준 씨. 조금만 얼마 되지도 않네. 그래도 멀어 안 돼. 멀어. 마지막인데? 멀어. 안 돼. 힘들어. 해보자. 아 너무 감동. 어머니 빨리 업혀보세요. 업어야지. 인생의 명장면이다. 어이구. 출렁출렁. 출렁다리에서. 세상에. 아이고 고마워라. 정우야 할머니 봐봐. 어머 두 아들들이 응? 아빠가 할머니 업은 모습을 딱 보고. 없지. 안 무거워, 엄마. 눈물 날라 그래. 언제 이렇게 자라서 이 등이 이렇게 넓어서 엄마를 업어주냐? 아, 세상에. 아이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업어들었지? 늘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업혀만 봤지. 안아드리면 조금 내 감정을 좀 많이 들킬 것 같고, 업어드리면 나도 조금 괜찮을까 봐. 그래서 업었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업었는데 너무 가볍더라. 진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벼워지셨구나. 공교롭게 엄마도 아들이 둘이고요. 저도 아들이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아이고 아이가 생기고 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죠. 좀 마음이 좀 죄송하더라고요. 뭐 자주 올 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생각 내가 피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아 너무 감동이죠. 근데 처음으로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를 꼽고 가는 게 무겁고 막 염려도 되지만 아, 너무 좋았어. 따뜻하고 그 등이 너무 따뜻한 거야. 항상 건강 잘 지키고. 알겠어요. 응? 엄마가 눈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을게. 아, 무겁다, 힘들어. 아유, 고마워, 고마워.
아마 어머니도 경진 씨도 이 순간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아. 너무 늙어서 안아줬네.